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한댄입니다. 예, 오늘은 CCTV 통합 관제 센터에서 흔히 볼수 있는 IPOR, NDS 공사죠. NDS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녹화기, 그리고 CMS 서버, NDS 공사 두 대, 세팅해 놓은 상태고요. 예, 그 전에 우선 저희 장비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항상 녹화기 라이브 화면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녹화기 라이브 화면에서 이제 CMS 이 서버는 이제 IPOR 컨트롤러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CMS에서 이제 녹화기 라이브 화면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제 IPOR에다가 이렇게 출력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NDS IP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 두 개의 모니터는 36번부터 차례대로. 예, 모두 윗 모니터는 DP 케이블로 연결시켰고요. 아래 모니터는 HDMI로 연결시켰습니다. 예, 보시는 이 화면이 CMS 화면입니다. 예, 왼쪽에 CMS 2.1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예, 서버 관리 창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녹화기를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서버 검색이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누르시면은 예, 보시는 이 IP가 이제 같은 네트워크 망에 있는 이제 녹화기 IP 목록들이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녹화기 IP는 120.88번 IP고요. ID 사용자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녹화기가 한대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원격 서버 제어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녹화기 화면을 이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CMS에서 NDS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 도구에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 창이 뜨고요. 여기 왼쪽에 디스플레이 서버 메뉴를 누르시면 이게 전부 NDS 같은 네트워크 망에 있는 NDS IP 목록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36번부터 39번까지 이제 잘 뜨는 거 확인됐고요. 이제 IP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에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누르시면 IP가 변경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모니터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NDS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 눌러주시면은 IPOR 모니터 레이아웃 그룹을 하나 추가해 주시는 건데요. 여기서 뭐 이름을 바꾸고 싶다. 저는 엠스톤 사무실에서 하는 거니까 엠스톤이라고 등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검색 누르시면은 이제 모니터 목록이 쭉 뜹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6번부터 39번. Shift 키를 이렇게 눌러서 한 번에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모니터가 좀 많다 보니까 IP 하나하나씩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6번 두 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XY는 모니터 좌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6번 모니터가 제일 왼쪽에 두대 있었으니까 이제 0, 10, 80 이렇게 배열해 주시고 네, 그 다음은 37번. 네, 두 번째 모니터. 1080 이렇게 그다음에 38번 추가 눌러주시고 3840 2160 아이고 1080아예1080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39번도 5760 1080. 예, 이런 식으로 모니터 배열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럼 CMS를 통해서 MVR 라이브 화면을 여기 IPOR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MVR 라이브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화면 배열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6 곱하기 6으로 늘려서 이 라이브 화면을 이제 F5번 누르시면은
방금 저희가 세팅한 IP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화면 영역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네 개의 화면에다가 전송을 하겠다. 그리고 F5번 다시 눌러주셔서 격자 표시는 이제 가로 세로 일정하게 점을 찍어주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자 뭐 엠스톤 이렇게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이렇게 뜨는지 확인해 주시고 뭐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 라이브 화면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전송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화면이 뜹니다. 추가로 원격 화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F5번 누르시고 보이시는 이 화면에 이제 원격 화면 메뉴 눌러주시면은 이제 현재 장치 비밀번호는 1234로 등록했고요. 확인 누르시면 네. CMS 화면이 이렇게 IP월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MVR 화면도 띄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창에다가 원격 화면 눌러주시고 120.88번 확인 눌러주시면 이 녹화기 화면이 이렇게 IP월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CMS를 통해서 IP월 모니터에 전원을 끄고 켜거나 밝기 조절을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F5번 눌러주시고요. 이 화면에 전원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모니터 전원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모니터 전원 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전원이 이렇게 꺼졌고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예,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밝기 조절은 모니터 전원 모니터 밝기 한번 밝기를 25%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밝기가 이렇게 낮아지고요. 그리고 뭐 야간 모드 뭐 4700K 그리고 야간 모드 1700K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